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이어 해군참모총장 이취임식도 지난 27일 계룡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을 통해 이종호 해군대장이 제36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포가 발사되는 이곳은 계룡대 대원병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대, 36대 해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종호 신임 해군참모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해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우리 해군이 신임 참모총장 이종호 제독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종호 신임 해군 참모총장은 싸우면 이기는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해군력을 건설하며 부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필승해군, 정예해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도 우리의 결연한 열정과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향진해 나갑시다. 이 총장은 해사 42기로 임관 후 8 전투훈련단장, 이함대 사령관, 합참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한 합동해상작전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종호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필승해군을 건설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